나흘 동안의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?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귀성 발길이 크게 줄면서 이번 설엔 예년처럼 붐비는 귀경 인파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.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객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며 다음 명절엔 온 가족이 함께 만나길 바랐습니다. 이준호 기자입니다. 두 손 가득 고향집에서 챙겨준 선물 보따리를 든 섬 귀경객들이 배에서 내립니다. 얼굴 보니까 이제 일단 그게 가장 좋고요.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다른 식구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명절 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하죠. 여느 때보다 덜 혼잡한 귀경길이지만 고향을 떠나는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. 실질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고 좀 한가한 것 같아요. 동네 마을 자체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요. 버스 터미널에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막바지 귀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고민도 많이 됐었고 가족들도 사실 뭐 이렇게 할머니 댁이나 이런 데도 많이 못 찾아뵙고 시국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. 뭐. 자녀를 보러 홀로 부산으로 역귀성했던 어르신은 연휴 내내 집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손주를 보며 힘을 냈습니다. 가족끼리도 뭐 서로 멀리 앉아서 이야기하고 또 마스크 절대 쓰고 안 먹는 것도 여럿이 한꺼번에 안 먹고 따로따로 둘이 이상 안 먹었습니다. 차가 떠날 때까지 창문 너머로 연신 손을 흔드는 배웅객들. 만나자마자 금세 지나가버린 명절 연휴가 아쉽기만 합니다. 은지야 잘 가. 집에 가서 메시지 해라. 응, 그래 잘 가. 이번 설 연휴 광주 광천 터미널을 이용한 탑승객은 지난해 설의 절반도 채 안 된 하루 평균 11,500여 명. 예년의 북적인 대신 한 사람마저 느껴지는 설 연휴였지만 다음 명절엔 다 함께 모일 수 있길 기대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